강원도 속초에서 올라왔습니다. 샤넌 로즈 마스터 김경수라고 하고요.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100년 기업, 나는 100년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정말 그런 자신감이 확실한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터미 지금 주식 좀 팔아달라고요. 난리예요.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싱가포르, 홍콩, 뉴욕 이런 메이저급 펀드 회사들이 있어요. 한 200조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펀드 회사가 애터미 보고 주식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한 4년 전부터 저희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만한 우량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기 직전에 제가 전화를 받는데 그분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회장님, 세계적인 이제 우리하고 유사한 업종들이 있어요. 이런 데가 내년에 매출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았던데, 애터미도 좀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과거 3년을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주가를 결정을 하니까 떨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내년 봄쯤에 넘기면 어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고도의 수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켜봅시다. 내년에 뭐 중국 들어가는데, 중국 들어가면은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는 클 건데, 어떻게 사장님 같으면 지금 팔겠어요? 좀 기다려 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면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럼 세금을 절반을 내죠. 뭐 꿀꺽 이런 얘기. 예,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속으로, 야, 기사를 쓸때 꿀꺽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안 먹을 걸 먹을 때 꿀꺽 그런 표현을 쓰지. 우리처럼 세금 다 내고 이렇게 하는 회사를 어떻게 꿀꺽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인데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것을 흠집을 잡냐? 더구나 뭐 박한길 그일 가족이 100%다 가지고 있다.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예요. 사실 저도 100% 가지고 있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초창기에 우리 창업할 때돈 없었어요. 거지였다는 거 알죠. 그래서 30% 주식을 줄 테니까 10억만 주세요 하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왜? 우리 사업자분들 내가 너무 고생시켰잖아요. 사무실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정말 빚가번쩍한 그런 사무실은 못 만들더라도 진짜 쪽팔리지는 않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팔려고 이렇게 내놨는데, 정말 천신만고 끝에 10억을 투자를 해주겠다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격리 사원은 저희 쪽에서 파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격리 사원이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상왕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수준까지밖에 회사를 못 끌고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그 10억을 받고 30%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일족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면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게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줬던 게 좋아요? 줬으면은 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투자해주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할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100%를 가지지 않고 홀라당 다 팔아버리면 제일 좋겠어요. 돈 많이 벌수 네. 진짜 홀라당 영원히 팔아버리면 먹고 살수 좋겠어요. 왜? 우리 회사는 몇 조예요, 지금. 몇 조를 내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그분도, 지금, 몇 조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뭐 1조만 있어도 막 넘치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거를 팔았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보세요. 펀드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 펀드가 다단계에서 경영하려고 들어오겠어요? 다시 되팔라고 들어오겠어요? 되팔라고 들어오겠죠. 되팔 때는 어떻게 되파냐면요, 매출을 띄워야 될거 아니에요.
다단계 회사는 매출 띄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 회사처럼 매출을 막 눌러놨어. 막 베팅하면 막 죽인다. 베팅 주방 결의대 하고 막 심지어는 막 매출 쳐가지고 자기가 매출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급한 사람들 승급식도 막 안 해줘버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누르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고만 해도 금방 두 배 떠버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프로모션 하나씩 거는 거예요. 자,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스타마스타 가면은 뭐 벤즈 E클래스를 추가로 한 대씩 주겠습니다. 갈래요 안 갈래요? 가야죠. 그러면요 진짜 미치게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가만 놔둬도 배팅 못 하도록 하는 걸 막지만 않아도 매출 배로 뜨겠죠. 네. 거기다 프로모션 몇 개 걸어버리면은 한 5배, 10배 막 떠버린단 말이야. 매출이 뜨면은 무조건 회사 주가는 올라가요,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조 주고 샀다 그러면은 5조에 파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팔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조직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임직원들. 싸그리 다 잘려요. 왜? 자기들 매출 띄울 조직을 갖다 집어넣겠죠, 관리자들을. 우리 임원들은 저한테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매출 치는 사람 잡아들이느냐, 여기에 선수들로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출 띄울 수 있는 그런 경영진들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전부인 양 가르치면은요, 막 매출은 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회사들은 주식시장에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손 털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가는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이 회사를 100년을 지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배당을 받았었어요. 꿀꺽했어요. 그런데 그 돈의 절반은 이제 국가로 이미 들어갔고요. 어디에다가 쓰이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에게 교육 투자를 하고, 또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선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우리 부부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도 지금 한국에도 학교를 지금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더 가난한 나라, 인도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그들에게 종선상략을 좀 가르치자.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세상을 뿌리부터 이렇게 선한 쪽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애터미에서 벌어가지고 애터미에 좀 유익하게 써야지 왜 사회에다만 다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 공격하는 회사가 애터미가 사회에다가 많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회원들한테는 뭐 주는 거 없잖아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얄팍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몇천억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나눠준다 치자 이거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백만 명한테 나눠줘 봐요. 그럼 막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 사람. 아니,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사람을 성공시켜서 스스로가 일어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은 정말 병들고 정말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없는 쪽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애터미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애터미 사업에요. 정말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들을 하면은, 그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착한 회사가 있네. 애터미는 괜찮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여러분들을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오, 그 착한 일 많이 하는 그 회사. 오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그 회사. 그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제품 나왔어? 그야말로, 그 회사는 저 이익금을 사회에 잘 환원을 하니까 나는 이런 회사에서 제품을 사줘야 되겠다. 진짜 같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큰 울타리를 만든다 이런 거예요.